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장애인 안내견과 자원봉사자가 롯데마트에 갔다가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롯데마트가 사과문에다가 안내견 출입 지침까지 매장마다 붙였지만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공장소 출입, 배려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건데 갈 수 없는 곳 여전히 많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겁에 질린 눈, 잔뜩 웅크린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죠. 장애인 안내견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강아지인데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트 직원들이 장애인도 아닌데 강아지를 데려오면 어떡하냐면서 막아섰다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는데요. 퍼피 워커라고 합니다. 예비 장애인 안내견 퍼피를 일정 기간 돌보면서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들인데요. 마트에 갔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사회화 과정을 위해선 공공장소에 꼭 가야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 40조에 보시면요. 장애인 도우미견 훈련사, 네.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의 사회성 훈련을 도와주시고 있는 퍼피워커라고 부르는 자원봉사자까지 네. 모든 이 법 안에 테두리에 들어가 있고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마트 측에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마트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더 분노를 키웠습니다. 딱 세 문장짜리 사과문입니다. 해당 견주에 대한 사과 얘기는 어디에도 없죠. 추상적이다. 너무 성의 없다. 이런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자,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기업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뜻도 보였습니다. 카드를 반으로 자르는 이런 인증샷도 올라왔죠. 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걸까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이 안내문이 해당 마트 모든 지점에 붙었습니다. 안내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까지 적혀 있죠. 이 장애인 안내견, 전 세계적으로는 2만 2천여 마리, 국내에서는 60여 마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엄격합니다. 안내견으로 적합한 품성과 혈통이 검증된 개들이어야 합니다. 8주가 될 때 자원봉사자 가정에 다 내보냅니다. 개들은 어떤 경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사회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번 일이 생긴 겁니다. 사실 장애인 안내견 법적으로는 공공장소나 식당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 먼저 식당입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탈 때도 늘 긴장이 된다는데요. 아저 걔는 안 된다고요. 시각체는 안내견이 네, 걔는 안 된다고요. 다음 차분 물어보세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는 신체의 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막연한 편견은 걷어달라는 게 장애인도 또 이 안내견을 훈련시키는 퍼피 워커들의 바람입니다. 이런 도우미견들은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통해서 훈련을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비장애인 분들께서 얘네들을 배척하지 않고 네. 많이 수용해 주시고 많이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퍼피 워커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애인복지법 40조를 이렇게 저장해서 다닌다고 하죠.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그러니까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이를 훈련시키는 퍼피 워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여러 번 문제가 생겨서 아예 이걸 보여주는 게 일상이 됐다는데요. 자, 이거 위반 시 과태료도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는 과태료 200만 원을 대형마트 측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